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나가서 5분만 걸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걷기 운동이 건강에 좋은 이유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걷기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건강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 그럼 걷기가 우리 건강에 어떤 이점을 주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당장 걷고 싶어지실 거예요. 첫 번째, 사망 위험을 줄여서 수명이 늘어난다. 걷기는 기대 수명을 연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운동학과 연구팀이 2021년 JAMA 네더크 오픈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최소 7,000보를 걸은 사람들은 사망 위험이 50~70% 낮아졌습니다. 이는 꾸준한 걷기가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루 30분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뼈를 튼튼하게 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걷기는 체중 부하 운동으로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 위험을 줄여줍니다. 미국 정형외과학회에 따르면 걷기는 다리와 척추의 뼈 강도를 향상시킵니다. 하루에 3번, 10분씩 빠르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증이 개선된다. 걷기는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피로할 때 10분 동안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개선됩니다. 또한 5분만 걸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SNS의 바보 같은 걸음걸이 도전을 참고해보세요. 재미있게 걸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근육이 유지되면서 체중이 감소한다. 체중 감량을 위해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017년 더 저널 오브 뉴트리션에 따르면 칼로리 감소 식단과 함께 주당 2.5시간을 걷는 것이 체중 감량에 효과적입니다. 걷기를 병행한 그룹은 공복 인슐린 수치가 감소하고 지방을 더 많이 감량했습니다. 건강한 체중 감량을 위해 걷기를 실천해 보세요. 다섯 번째, 콜레스테롤 혈압을 낮춰서 심장이 건강해진다. 걷기는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걷는 것은 콜레스테롤과 혈압 수치를 낮춰줍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10% 줄이면 심장 질환에 걸릴 위험이 거의 3분의 1로 감소합니다. 꾸준한 걷기를 통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세요. 오늘은 걷기가 건강에 좋은 이유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걷기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5분만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